수확철을 맞은 무에서 때 아닌 꽃이 피는 이상현상이 발생해 관계기관이 원인 분석에 나섰습니다. 피해 농가는 해외에서 들여온 종자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8천여 평 면적의 넓은 무밭이 새하얀 무꽃으로 뒤덮였습니다. 영양분이 핀 꽃으로가 무가 질겨지고 제대로 연글지 않는 이른바 추대현상 때문입니다. 농사를 망친 농민은 근심이 가득합니다. 무농가를 9년째 짓고 있는데요. 저도 처음으로 겪은 일입니다. 박스 반으로 했을 때 한 1억 2천 정도, 그 정도 손실을 본다 봐야죠. 피해 농민은 이상현상이 해외에서 들여온 종자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. 피해 농민이 비슷한 시기에 심은 두 무밭입니다. 한쪽은 뉴질랜드산 품종을 심었고 한쪽은 국내산 품종을 심었는데 그 차이는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. 지난해 강원도에서도 종자 문제로 추정되는 무 추대현상이 발생해 여러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.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은 해당 밭의 시료를 채취해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. 기상 쪽에 좀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크게 나쁜 조건은 아니었는데 꽃대가 올라온다는 건 유전적인 요인이 좀 문제가 된 품종이 아니었는가.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해 보상을 기대할 수 없어 무재배 농가의 시름은 깊어만 갑니다. KBC 박성호입니다.